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성남종삼 용왕과 가족묘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남종삼 소민은 1817년 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큰아버지 남상규의 양자이며 103위 성인 가운데 가장 높은 벼슬인 승지까지 지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마음의 소유자인 남종삼은 직책에 있으면서 백성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천주교인의 본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직에 있는 것이 직책상의 이유로 서울 종묘나 시골 향교에서 제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성사를 주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제사를 미신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제사 금지 지침을 내렸고 이로 인해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1939년이 되어서야 제사를 미신이나 우상 숭배로 보지 않고 문화적 풍속이라고 해석하며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남종삼은 관직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자 그의 아버지 남상교가 그랬던 것처럼 관직을 버리고 성사를 받게 됩니다. 관직을 버리고 응거하면서 리델 신부 등 선교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쳤고 남상교와 남종삼의 집에는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자 손님들을 대접해야 했고 집안의 가세가 점점 어려워지자 남종삼은 마음에 없는 관직을 찾아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승지로 임명되어 왕실에서 머물며 고위관직자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원군의 집에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바닷가에는 이양선이 출몰하는 등 서양 세력에 의한 동북아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두만강까지 남하하여 조선에 통상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종삼은 흥성대원군을 만나서 프랑스 주교를 통해 한불 수교를 맺고 서양의 힘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자는 이이제이 방아책을 건의합니다. 대원군은 추후 베르네 주교, 다벨르 부주교와 함께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러시아가 물러나면서 방아책이 필요가 없어졌고 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비밀리에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안동 김씨 세력이 대원군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결국 대원군은 정권 유지를 위해 천주교 박해를 결심하게 됩니다. 1866년부터 1873년까지 7년간 천주교 신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게 되고 이것이 병인 박해입니다. 남종삼은 붙잡혀서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참수형을 받으며 순교합니다. 극심한 신문을 받았음에도 천주교인의 이름을 대지 않았고 죽기 전 형장에 끌려갔을 때에는 예수 마리아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친 남상교는 공주 감옥으로 끌려가 옥에서 순교하게 되고 14세 큰아들 남명일은 전주 감옥으로 끌려간 뒤 전주 초록바위에서 전주천으로 수장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부인 이조인은 유배지인 창영에서 순교하였고 막내아들 남규희와 두 딸 테레사와 막달레나는 노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종삼 가문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순교를 하였고 나머지 가족들도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남종삼 요한은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까지 남종삼 요한 관련된 성지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의 아버지 남상교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정착했던 묘제,
그리고 남종삼의 시신이 잠시 매장되었던 용산 왜곡의 성지, 1909년 유해를 발굴해서 안치가 되었던 명동성당, 15대 후 1967년에는 절두산 순교성지 성해실에 안치가 됩니다. 이때 성인의 유해 일부를 오늘 소개해드린 가정묘소인 장은명 울대리에 모셔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강화도 일만이 순교자 현양동산에서는 성 남종삼 기념관이 있고 성인의 유해 일부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니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성지까지 포함을 하면은 7곳입니다. 내비를 찍고 오실 때는 천주교 기름동 교회묘원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남종삼성인 가정묘소는 가장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묘원 중간이나 위쪽에 주차를 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 헤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성지순례 책자를 들고 차에서 내리자 먼저 순례를 가셨던 교우 부부께서 친절하게 메뉴에 있다고 알려주셔서 헤매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정묘소에 도착하면은 순례자 도장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가정묘소에는 성 남종삼 요한과 부친 남상교, 그리고 부인 이조이, 막내 아들 남규희의 한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종삼 성인과 가정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쳐가고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하루에 여러 번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곡관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께서 추천해주신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인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다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